한겨울 추위도 날려버릴 뜨거운 남자가 있다? 아, 우리 동네 네. 진짜 젊은이 못지않은 분이 계셔서 그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을평구 구민이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야, 구 전체가요? 타오르는 불꽃처럼 정열적인 열혈 남아 그 주인공은 바로 산타 아니에요? 강렬한 레드 패션의 우와. 남자 아래로 보나 위로 보나 거참 빨간 빨간 끝까지 올 레드. 안녕하세요. 아, 누구요? 저희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아, 그래요? 연세가 있으시죠? 이게 복장이 네. 아, 나 벌레 빨간 걸 좋아해요. 네? 빨간 옷을 벌레가 이렇게 좋아해요. 이쁘잖아. 네. 반짝반짝하네요. 아무리 오. 빨간색이 좋아도 그렇지 안에도 안에 21인치까지 올 레드 아, 양말까지 야, 양말까지 심지어는 휴대전화까지 지금 연세 어떻게 되세요? 아 내일 모레면 내가 80인데 아, 굉장히 젊어 보이시네요. 올해 79 할아버지의 과감한 패션 그가 걷는 길이 곧 레드 카펫이 이 복장은 어디 가세요? 아, 알바 가지 알바 알바요? 예? 알바. 79세 알바를 네. 좋았습니다. 네. 네. 수고, 네. 오늘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아니, 대체 무슨 일을 하시나 했더니 수고하십니다. 오세요. 할아버지의 직업은 바로 식당 주차관리요원. 주차관리요원. 신속 정확한 안내는 기본요. 막 뛰어다니시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니 이런 거는 보통 젊은 친구들이 하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죠. 추운데. 친절한 에스코트까지. 감사합니다. 정말 79세로는 안 보이세요. 아, 그걸 제가 다 합니다. 항상 인사도 하고 데려다 주면 더 예, 여기를 또 항상 또 오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점심시간 차들이 몰리기 시작하자. 와 바쁘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장사 잘 되는 데네요. 더 바빠지는 할아버지. 잠시도 쉴 틈 없이 뛰어다니는데 또 오는 차 막아줘야 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매요 발바닥에 불 나갔소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가까운 나이가 믿기지 않는 강철철의 뽐내며 차가 없을 때도 앉아있는 법이 없다 야외에서 추운데 젊은이가 잘 뛰어다니고 싶은 소식 그러면 대단하다 생각밖에 안 되죠 청소도 하세요 본인 업무가 끝나면 다른 일까지 도울 정도로 에너지가 넘친다는데